칠성님은 명가 복을 관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봐달라고 맛있는 거 좀 올리고 그래서 팔고 나면 이 아이가 좋고 안녕하십니까. 조금 무거운 얘기 하나 해볼게요. 어, 네. 부모의 사이를 갈라놓는. 응. 뭐지마지 아시죠? 예. 아이의 사주가 있다는 얘기를 오며가면서 저도 들었어요. 영상으로도 봤고. 제가 어제 이제 기도 받았는 것 중에서 그런 자식 때문에 고민하시는 어머니가 어제 상담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사주팔자를 보고 왜 그런가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보니 그 아이 사주에 부모자가 없더라고요. 부모자가 없다고요?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어라 되어 있고 또 부모가 남이 되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부모가 할머니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할머니랑 살더라고요. 근데 있잖아 뭐 그렇게 해서 갈라섭니다 뭐 이혼도 하게 되고 그런 거 있는데요. 그러면 안 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애 판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번에 한번 얘기한 거죠. 애를 이게 단명사주일 때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네. 돈이 안 나가면 몸이 치이고 이런 것처럼 단명사주인 분들도 내 부모를 한번 바꿔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의 손에 크는 것처럼 그분을 팔아주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좀 문의하시는 분들 많죠, 많고요. 저희 이제 나중에 뭐 신당이 되는 거 보면 이렇게 뭐 하얀 천이 이렇게 쌓아올려져 있거든요. 예, 명달이 있는다고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애도 이제 치이는 게 없잖아. 그 아이도 발복하고 좋아지고 부모님 사이도 좋아지고. 그런 아이 자녀분들이 유난히 조금 속을 많이 썩이던데. 이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속세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온순한데 이제 부모 사주팔자 잡아먹었다 이런 소리 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예 밖을 안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집거락 하나 그거 보고 그런 분들이 저희 집에 한 다섯 분이 오셨는데 제가 좀 이렇게 돈 조금 받고 이렇게 빌어드리니까 옷에는 밖으로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게 왜 엄마 아빠하고 자기하고 충돌이 나. 그럴 때는 살짝 이렇게 팔아주시는 것도 수양자 맺는 것도 괜찮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애들 진짜 어디다 보내는 줄 아세요? 아니, 아 그런데 어디 팔아요? 묻는 분들이 들어와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칠성님 전에 팝니다. 그게 뭐냐면 칠성님은 명가 복을 관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칠성님 전에 이 사람 판다는 의미보다 이 사람을 빌어드립니다. 좀 봐달라고 맛있는 거 좀 올리고 그다가 수명 장수 명주실이나 하얀 청 그죠? 그거 올리면서 떡도 올리고 쌀도 올리고 과일도 올려가지고 좀 봐주시면 안 돼요 하고 비는 거죠.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팔고 나면 이 아이가 좋고 저는 거북이에다가 생년월일 써서 그 사람 이름 써서 그렇게 하거든요. 드리는데 이걸 저는 어디서 제작하냐면 박물장수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들어요. 예, 정말 오랜만이죠. 네. 박물장수님한테 얘기하면 알아서 다 해주시고 기도해서 그분 집으로 보내드리면 부적처럼 수호신처럼 또 가지고 계시면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내 자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사주 팔자 중에서 요런 사주가 있다는 거고 부모 자리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잘못 낳았다고 욕할 것도 없고 내 사주 팔자가 더러워서 부모를 갈라놨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운들을 또 막아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정확하게 처리하신다면 절대 그런 일 없이 가정 화목하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은 어디로? 9월 3 백호 할례다. 감사합니다.